신설화라고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책에 주인공으로 된다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오늘 인터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글, 내용, 그림을 보고 아! 이 책이다! 내가 원하는 책이다! 라는 느낌이 들어 1권부터 쭉 보게 되었습니다. 4권 꿀잠 자는 맛입니다. 왜냐면 저도 요즘에 잠을 통 못 자서 걱정인데 이 꿀잠 자는 맛을 먹고 꿀잠이 푹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하고 전국에 제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이 긴장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또 행복하고 기쁩니다. 저와 같이 이 책의 독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책에 관심이 많아하는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앞으로도 재밌고 신비로운 책의 이 시리즈를 쭉 내주셨으면 합니다. 현재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요즘에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자꾸 원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선생님들께 꾸준히 많이 듣는 것입니다.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은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주인공들의 고민이 쉽게 공감이 돼서 즐겁게 읽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저처럼 책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세요. 이상으로 신설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